자, 살짝 자, 밀어졌습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송시호, 송시호, 자, 자, 접었어요, 접었어요. 송시호 골 들어왔어. 선제골 인천이 만들어줍니다. 세우타임, 세우타임, 송시호 선제골 1대0 앞서는 인천입니다. 자, 지금은 프리킥 상황이었고 머리에 맞고 팔라시오스 쪽. 아, 적극적이에요. 결국은 빼앗고 힐패스 슛. 강민수가 와우. 만들어냅니다. 강민수의 득점. 이것도 지금 전방에서부터 빠 선수고요. 자, 이정엽이 준비합니다. 슛! 아, 들어갑니다. 2대0이 됩니다. 네. 이정엽 새신랑 득점을 만듭니다. 이정엽 선수 1호 골이네요. 다시 새삶인가요? 네, 새삶입니다. 새삶이죠. 네, 결혼하고 나서 1호 골. 자축구를 터뜨립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서 2대 아, 좋은 진투예요. 일단 통과됐고 크로스 헤더 슛! 아, 들어갑니다. 네, 따라갑니다. 이광용입니다. 이광용의 득점. 아, 왼쪽 측면을 잘 허물었고 이것이 크로스가 왔어. 다시 보시죠. 팔로세비치가 이 선에 있다가 잘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강지훈과 오현균은 상주의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릅니다. 빠져나왔어요. 김지수 밀고 들어가죠. 크로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헤더까지 가! 경기 시작하자면 선제골! 1대 5로 앞서 나가는 전북 현대. 김지윤 선수가 14경기에서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없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본인이 내 크로스가 이렇게 이런 역습의 효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올라왔어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까지! 골! 상주도 1대 오늘 경기 원점 돌려놓습니다. 오늘 경기 상주의 데뷔전 치르고 있는 오현규.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지금 볼만 확인하다 보니까 오현규. 아, 네. 이 부분도 염두에 둬야죠. 김진수 크로스에서 올라갑니다. 골! 오늘 경기 2대1로 다시 앞서 나가는 전북 현대. 홍철의 왼발이 있습니다. 홍철 스피드 살려서 안쪽으로 슛! 골! 주리오. 네. 지금 울산이 측면 쪽에 일단 빠르게 전개가 됐죠. 이 타이밍, 이 홍철 선수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이거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저는 잘 못했어요. 멀티골 기회 주니오. 주니오 슈팅! 아, 골! 주니오 두 번째 골! 스코이드요? 아, 이러면 성남이 그렇죠. 나름 탄탄하게 수비라 나상우 그대로 슈팅! 골! 따라가는 점수! 성남이 많은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이드 1! 잘 찼네요. 이제 양팀의 접전 한 점 차입니다.